다시 좀 많이 커지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니까 악수보다는 이렇게 화이팅하고. 예. 응? 아,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준 팬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계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육아도 하면서 네, 계약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전부터 운동은 좀 가볍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 좀 더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그냥 이제 아까 좀 구단과 옵션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은데 저 본인도 좀 주위에서 너무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많아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반응을 안 보이려고 했었고 잔류가 가장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계약을 하고 승환이 형한테 이제 제가 남은 기간 잘 모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원석이 뭐 이렇게 통화하고 그다음 태인이한테 전화해서 이제 놀렸죠. 이제 형이 이제 딴 팀 가니까 응원한다 이러시니까 혼자 초밥 먹고 있다가 약간 초밥 안 먹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장난치다가 그래도 내가 태인한테 약속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너를 그래도 한국의 최고 투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와이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쿄 올림픽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 사장님이 선물 받은 와인이거든요. 그걸 받은 순간부터 만약에 FA 계약하는 날 이걸 먹자라고 했는데 근데 아무런 티를 안 나게 그냥 그 와인을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 좀 현재 좀 집중이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 좀 많은 해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뭐 계약하고 먹은 거 맞습니다. 특히 우리 와이프가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항상 집에서 육아하느라 또 이 먼 타지인 대구까지 와가지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 와서 좀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정말 그래도 멋진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와이프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잘 가고 싶은 이런 저의 마지막 목표에 같이 옆에서 좋은 도움을 받으면서 예, 잘 가고 싶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하이 이한이 이전에 잘 컸으면 좋겠고 이한아 말 좀 잘 들어. 하이도 아빠한테 아저씨 하면 안 돼. 4년이 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4년을 삼성라이온즈 옷을 입고 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팬들이 느꼈겠지만 올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아쉬움을 겨울에 준비 잘해서 진짜 내년에는 좀 더 팬들한테 좀 더 즐거운 야구를 보일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제 고참으로서 후배들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냥 정말 딱 이루고 싶은 목표는 딱 우승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커리어는 저 몸만 건강하다면은 그 하나씩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커리어를 보면서 따라간다기보다도 좀 건강하게 올해 야구를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되 정말 우승이라는 정말 마지막 읽어내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목표는 확실한 그 하나만큼 가지고 뭐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 정말 소박하지만 정말 저를 기다려주신 팬들한테 아주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다려주시고 저를 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계약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삼성라이온즈 우승을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도록 예.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